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잘못을 하고서도 그의 삶을 고치거나 바로잡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바로잡고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 야곱은 잘못을 하고서도 그의 삶을 바로 고치거나 바로잡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그 앞에 이 야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죽을 수도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형이 배고파서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죽을 보고 죽는 죄를 받고 정신이 돌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룰 거다. 무슨 목적입니까? 형에서가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그 죽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죽뿐 아니라 떡도 줄 테니까 너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배가 고파 죽게 되면서 성격이 통쾌함에서 이 아량이 넓은 애서 남자 같은 이 애서 무엇을 하나 해도 여러분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고 마는 이 애서 그래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 테니까 죽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그리고 에서에게 떡과 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로서 가능한가? 그 당시로서는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거래를 이 야곱이 형하고 딱 마주 앉아서 그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간접적으로 받아낸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래는 사람의 사는 그 당시에 사는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했어요. 그러면 그 야곱은 이것을 나중에 잘못했다고 고쳐야 되는데 야곱이 고쳤습니까? 고치지 않았어요.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형에게는 일단 장자의 명분을 받아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 이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으면 형에서로부터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샀어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죄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최고의 죄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것을 고쳤습니까?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거나 바로잡지 않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반갑됐으면 아버지와 형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철회합니다. 라고 해야 될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 축복을 싸주고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서도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삶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속임당하고 속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처자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삶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했었던 야곱인데 고치지 않고 또 도망을 치고 갑니다. 이 도망을 치는 야곱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삼촌 라반이 뒤에서 쫓아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칼을 달고 있습니다. 죽이니라 내 장자권을 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니라 형 에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삼촌 라반이 때를 몰고 추격해오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위기입니다. 불안의 도망 위기의 도망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면 이 야곱 자기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머리를 써서 뼈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야곱이 깨어집니까?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 했지만 이제 마지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형에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정면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형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들까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엄청난 그런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곱이 약복강 날터 앞에서 깨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때까지 삶을 끌어오고 이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렇게 하면서 내 삶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에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속에서를 피할 방법. 거기에서 이 야곱이 약복강 날터에서 깨어지고 꺾어집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울부짖으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붙들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고 자기 잘못들이 있어도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로 살지 않았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깨어졌다. 그러면서 울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야곱은 노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야곱의 생애에 이런 적이 어떻게든지 머리를 쓰고 꾀를 써서 덮어보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면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야곱. 그런데 약복강 나부터에서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 앞에 부딪히자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의 삶을 튜닝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삶을 고쳤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이름을 바꿔줍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름이고 싸우고 경쟁하는 이름이 얼마나 이 이름이 살벌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간교하고 속이는 이름이에요. 간교한 이름, 속이는 이름. 참 이름도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깁니까?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변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추능해서 자기의 삶을 바로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이름을 영적인 이름으로 추한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복이 없던 이름을 복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30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가 돋았더라. 새날과 새해를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해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날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이 야곱의 삶에 일어났어요. 오늘 저희 2018년도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날이 저희들 앞에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새해가 아니라 그냥 묵은 옛해예요. 묵은
된 날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묵은 날로 그냥 살아나가고 묵은 예태로 그냥 살아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새로움도 없어요. 전혀 새해와 새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을 무언가라도 고치고 내 삶을 무언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그리고 2008년, 18년도를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새해고 새날이에요. 의미가 넘치고 꿈이 넘치고 새로운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플로리다라도 이사를 가셨던 김성 권사님이 앵커리지에 오셔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김선 권사님이 플로리다 가서 몇 년을 사시더니 이제는 좀 철이 들었네요. 아 이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플로리다 가서 몇 년을 살더니 이제 좀 철이 들었네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김선 권사님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 있는 말을 했는가. 나이 들면 철이 안 들 수 없어요. 머리를 끄덕이는 한 사람도 없네. 나이 들면 철이 안 들 수 없어. 아마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을까? 공자님도 이런 말을 했을까? 제 마음에 사람이 나이 들면 철이 들어요. 2018년 새해를 맞지 않았습니까? 한 살 더 그러면 지난 2017년보다 아니면 그 지난 해들보다 인생의 철이 더 들고 신앙의 철도 더 들어야 당연해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해요. 2018년도에는 인생에서 인격에서도 철이 더 들고 삶에서도 언어에서도 철이 더 들고 신앙생활에도 봉사에도 철이 더 들어요.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봅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자기를 고치면서 인생길을 가요. 철이 안 들면 절대 안 고쳐요. 그런데 철이 든 사람은 자기를 고치면서 인생 꺾고 죽일 것 죽이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물러서 것 물러서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이렇게 자기의 것을 꺾으면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면서 가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몸이 마음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뭐 일확천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면 거기에 행복이 와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돼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향기가 나요. 저도 이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철이 더 들었어. 저도 아직 철이 없어요. 네. 저도 철이 더 들었어. 고치고 고쳐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행복감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저도 제 인생에서 좀 향기가 났으면 좋.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고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야곱에게 축복받으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
고칠 것 고치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축복을 받으신 조화의 은혜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